자, 오늘부터 중학교 2학년 1학기 수업 시작한다. 2학년 1학기는 전체 7단원으로 되어 있어. 그 중에 첫 번째 단원이 유리수와 순환수소, 두 번째 시계 계산, 세 번째 단원은 1차 부등식, 네 번째 단원은 연립방정식,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이렇게 세 단원은 1차 함수하고 관계된 문제야. 그래서 정상적으로 진도를 나간 학교에서는 4단원 연립방정식, 두 번째 단원 보통 연립방정식의 풀이 정도까지 중간고사 범위에 나오고 그 이후부터는 기말고사 범위가 될 거야. 자, 그러면 일단은 유리수와 순환수 진도 시작하자. 자, 우리가 1학년 때 유리수 배웠잖아. 유리수. 자, 유리수는 뭘 유리수라고 말했어? 분수 모양으로 표시할 수 있으면 유리수지. 물론 분모는 0이 되면 안 되겠지? 그래서 유리수는 분모 모양으로, 분수 모양으로 표시할 수 있는 모든 수는 유리수라고 해. 그래서 유리수는 정수가 있고, 정수가 아닌 유리수가 있잖아. 이 정수에는 다시 양의 정수가 있고, 0이 있고, 음의 정수가 있었지. 중1 때 배워보니까 다 기억이 날 거야. 자, 정수가 아닌 유리수에 뭐가 있냐면, 분수하고 소수가 있어. 2학년에 들어와서 첫 단원이 바로 이 소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볼 거야. 그러면 소수는 다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유한소수가 있고, 무한소수가 있어. 자, 무한이란 말은 많이 들어봤지? 무한도전할 때. 자, 유한소수는 뭐냐면 0.2, 2.45 딱 소수점 말의 숫자가 딱 끝나. 두 자리까지 갔지? 이렇게 한 개 끝이 있는 소수를 유한소수라고 그래. 그러면 무한소수는 반대로 끝이 없겠지? 우리가 3분의 1 같은 거, 3분의 1 같은 거 분수로 나타내면 0.333 계속 나가잖아. 이런 거를 무한소수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무한소수에도 또 어떻게 구분되냐면 순환소수가 있고 비순환소수. 그러니까 순환소수는 말 그대로 순환된다는 거야. 어느 자리부터 어느 자리까지 일정한 수가 반복되는 건데 비순환소수는 그런 게 없어.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런 게 있잖아. 파이. 우리가 파이 초등학교 때 원의 넓이 할 때 파이 보통 3.13 하겠지? 그 다음 쭉이 있단 말이야. 3.14, 15, 9, 2, 6, 5, 3, 5 쭉 나가는 게 있단 말이야. 이게 반복되는 게 없어. 이런 거를 비순환소수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집중적으로 2학년 첫 단원은 이 소수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고 알아보자. 자, 소수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알아볼게. 소수는 유한소수가 있고 무한소수가 있다 그랬어. 다시 무한소수에는 순환소수가 있고 비순환소수가 있는데 우리가 중학교 2학년 1학기 첫 단원 유리수와 순환소수에서 이 순환소수를 알아볼 거야. 그러면 이 순환소수는 뭐냐면 소수점 아래 어떤 자리에서부터 일정한 숫자의 배열이 무한히 반복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0.333 계속 나가. 그러면 3이 계속 반복되지? 요 3. 요 3을 순환 마디라고 얘기해. 자, 그러면 또 0.2121 계속 반복돼. 그러면 요 21 요게 순환 마디가 되는 거야. 그러면 0. 이게 앞에 0이 아니라 뭐 숫자가 나와도 관계없어. 2.123, 123. 그럼 123이 계속 반복되지? 그러면 123. 이게 바로 순환 마디가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쓰기가 귀찮잖아. 그래서 얘를 쓰는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 쓰냐면 0. 순환 마디가 3이지? 3이 계속 반복되지? 3 하나만 써주고 요에다 이렇게 점을 찍어줄 거야. 그러면 아, 얘는 0.3이 계속 반복된다. 이런 뜻이야.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겠어? 2, 1, 얘가 반복되지? 2 써주고, 1 써주고, 여기다 점 찍고, 여기다 점 찍으면 2, 1이 계속 반복된다. 그런 뜻이야. 자, 얘는 123이 계속 반복되지? 그럼 2.1, 2, 3을 쓰고,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쓰는 게 아니라, 처음 시작하는 부분하고 끝나는 부분만 써준다. 그러면 1, 2, 3, 1, 2, 3이 계속 반복된다. 이런 뜻이야. 자, 그 다음에 조심할 게 아니었어. 예를 들어서 4.565, 이렇게 계속 반복돼. 그러면 딱 봤을 때 여기를 순환마디가 뭐야? 56. 이게 순환마디라고 해야지. 이걸
이렇게 해서 4.5, 6가 반복되네.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면 틀리는 거야. 왜냐면 우리가 소수점 아래에 제일 처음에 반복되는 부분부터 써주기로 약속을 했어. 그래서 얘는 50, 순환마디가 56이 되고 4.56 이렇게 이렇게 써줘야 돼. 그러니까 그거 조심해서 잘 알아둬야 돼. 자, 순환소수와 관련돼서 제일 많이 나오는 유형의 문제가 있는데 그건 바로 뭐냐면 7분의 1을 소수로 나타내라. 순환마디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되느냐, 몇 자리가 되느냐 이런 문제야. 자, 보자. 실제로 우리가 소수로 나타내면 이렇게 실제로 나눠봐야지. 안 되니까 0점 써주고 7, 1은 7, 7, 4, 28, 7, 2, 14. 계속 나눠지? 그러면 실제로 해보면 0, 1, 4, 2, 8, 5, 7 이렇게 6자리가 반복이 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면 7분의 1 주고 하나만 딱 외워두고 있어. 그러면 모든 분모가 7인 건 다 할 수 있어. 그러면 7분의 2, 7분의 3, 그 다음에 7분의 4, 7분의 5, 7분의 6, 여기까지 다 할 수 있어. 저거 하나만 외워두면. 자, 1, 4, 2, 8, 5, 7, 요 순서가 계속 반복되는데, 이제 처음 시작하는 것처럼 바뀔 수 있어. 0점. 자, 7분의 2는 어디서부터 반복되냐면, 자, 숫자가 낮은 순서로 1, 2, 그 다음에 4, 5, 7, 8 이렇게 됐지. 그러면 7분의 1은 1부터 시작하고, 7분의 2는 요, 그 다음 숫자 2부터 시작해. 2, 8, 5, 7, 1, 4,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반복돼. 그 다음에 7분의 3은 2 다음에 뭐야? 2 다음에 4지. 그러면 4, 2, 8, 5, 7, 1. 이렇게 반복되고, 그 다음에 7분의 4는 4 다음에 큰 게 5잖아? 그럼 5, 7, 1, 4, 2, 8.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반복되고, 그 다음에 7분의 5는 뭐냐면 5 다음에 큰 게 7이잖아? 그러면 0점. 여기서부터 7, 1, 4, 2, 8, 5. 이렇게 반복되고, 마지막으로 7분의 6은 0점. 7보다 큰 거 8부터. 8, 5, 7, 1, 4, 2. 이렇게 반복된다. 그래서 7분의 1, 0점, 1, 4, 2, 8, 5, 7 하나만 외워두고 있으면 분모가 7인 거는 모든 건 다 해결이 돼.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 자, 우리가 여기까지 해결됐어. 요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요걸 외웠으니까 7분의 3을 소수로 표현을 해라. 그럼 이렇게 표현되겠지. 그 다음에 소수점 아래 100번째 자리에 있는 숫자는 뭐냐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가 6자리가 반복되잖아. 그러면 여기도 6개가 나오고 6개가 이렇게 쭉 나오겠지. 그러면 100을 6으로 나누면 6, 1은 6, 6, 6에 36, 4가 남잖아. 그러면 이게 6개씩 16번 가. 16번 쭉 가면 쭉 해서 16번 가면 여기가 16 곱하기 6은 96이잖아. 여기 오는 자가 이게 96번째 자리야. 그 다음에 97, 98, 99, 100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96번째 7, 8, 9, 10 바로 5가 100번째 자리에 숫자가 된다. 이렇게 풀어주면 돼. 나올 때마다 3 나누기 7 이렇게 하지 말고 반드시 7분의 1 하나는 꼭 외워둬라. 자, 유리수의 소수 표현을 한번 알아볼게. 유한소수로 나타날 수 있는 유리수 이렇게 나오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모든 분수는 말이야. 모든 분수는 소수로 표현하면 유한소수 아니면 순환소수가 나와. 둘 중에 하나만 나와. 유한소수 아니면 순환소수야. 그런데 지금 분수가 우리가 유리수라고 했잖아. 어떤 유리수를 표현하면 어떤 유리수는 유한소수가 되고 어떤 유리수는 순환소수가 된다. 그럼 그거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자, 그럼 뭐냐면 유한소수로 나타날 수 있는 모든 분수는 분모를 10의 거듭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어. 자,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0.2. 이건 유한소수잖아. 그러면 10분의 2자리잖아. 그러면 분모가 10이야. 0.12. 100분의
10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분모가 100이니까 이 100이라는 건 뭐야? 10의 제곱분에 이렇게 해서 10의 거듭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고, 1.234 그러면은 1000분의 1234 이렇게 해서 1000이라는 건 10의 3제곱 1234 이렇게 해서 모든 유한소수는 분모를 10의 거듭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 10을 소인수분에 한번 해볼게. 10을 소인수분에 하면 2 곱하기 5 이렇게 되겠지? 자, 100은 우리가 소인수분에 하면 50, 25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2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분에 이렇게 돼. 자, 그 다음에 1000을 한번 해볼게. 1000은 어떻게 되냐면 500, 250, 이로도 되지? 125, 그 다음에 이제 5로 해보자. 5, 5, 20, 5, 25, 5, 그래서 2가 3개, 5가 3개. 그래서 얘는 2의 3제곱 곱하기 5의 3제곱분에 1234. 이렇게 된다. 자, 그러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분수. 그러면 결론, 분모가 10의 거듭적으로 표현된다. 10의 거듭적으로 표현된다는 건 소인수분에 하면 분모의 소인수가 2나 5만 나온다. 2나 5만 나온다. 2나 5만 나온다. 그래서 반대로 얘기하면 어떤 분수를 직접 나눠서 소수로 표현하기 전에 소인수분에 해보면 분모가 2나 5나 아니면 2하고 5 같이 들어있어. 그런 분수는 반드시 유한소수가 된다. 이런 얘기야. 자, 그럼 그게 왜 되는지 다시 한번 알아볼게. 자, 여기 있는 분수 3개는 다 유한소수로 표현이 가능한 분수야. 그러면 유한소수로 표현이 가능한 분수는 분모를 소인수분했을 때, 물론 기본적으로 기하분수를 고친 후야, 기하분수를 고친 후에 분모를 소인수분해하면 분모의 소인수가 2나 5만 나온다. 자, 실제로 한번 해보자. 얘는 그냥 5밖에 없으니까 그냥 되잖아. 그 다음에 얘는 20을 소인수분해해봐. 2, 10, 2, 5. 그래서 2의 제곱 곱하기 5분의 3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75 한번 해볼게. 자, 75 하기 전에 요거 마무리 짓고 하자. 얘를 기하분수 돼 있는 상태에서 소인수 분해했더니 분모가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왜 분모의 소인수가 2나 5만 나오면 유한소수로 표현이 가능하냐면, 분모의 소인수가 2나 5만 나오잖아. 그럼 여기다 적당한 수를 곱하면 10의 거듭제곱으로 표현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10의 거듭제곱으로 표현될 수 있으면 아까 얘기했잖아. 모든 유한소수는 분모가 10의 거듭제곱으로 표현이 된다 그랬잖아. 자, 그럼 여기 봐봐. 2가 두 개 있어. 5 하나 있지? 그럼 얘도 5 하나 있으니까 5를 하나 더 곱해줘. 그럼 여기도 5를 더 곱해줘야 되겠지? 그럼 얘는 뭐가 되냐면 2의 제곱이 되고 5의 제곱이 되잖아. 3, 5, 15가 되고.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이거 어떤 수를 곱해서 어떤 수의 제곱이 되느냐 거기서 많이 했었지. 자, 그러면 얘는 제곱, 제곱. 그러면 여기 2 곱하기 5에 이렇게 해줄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10의 제곱분의 15 이렇게 되잖아. 그럼 10의 제곱은 뭐야? 100이잖아. 그럼 얘는 0.1. 이렇게 유한소수로 표현이 가능하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분모의 소인수가 2나 5가 나왔다. 그럼 적당한 수를 곱해서 10의 거듭적으로 표현이 가능하다. 자, 얘 한번 더 해볼게. 자, 얘는 3으로 약분되지? 3, 2, 그러면 3, 2, 6 이렇게. 자, 25를 소인수분하면 5의 제곱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면 10의 거듭적으로 바꾸려면 5가 2개 있어. 그럼 뭐가 있어야 돼? 2가 2개 있어야 돼. 항상 지수, 조그만 거 지금 지수라 그랬잖아. 요게 같아야 돼. 여기도 이렇게. 그래서 얘는 5 곱하기 2에 이렇게 제곱이 되고, 얘는 3이니까 8. 그래서 얘는 10의 제곱분의 8, 100분의 8, 0.08. 그래서 유한소수로 표현이 가능하다. 그래서 처음에 나오는 건 뭐가 시험에 나오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가 뭐를 곱해야 되나? 이런 식으로 네모칸 쳐놓고 시험에 나오는 거니까. 자, 두고. 자, 이번에는 순환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분수를 한번 알아볼게. 자, 28분의 6이 있어. 약분이 안 됐으니까 약분을 해주면 3, 이렇게 14분의 3 이렇게 되지. 자, 그러면 분모를 소인수분에 한다 그랬어.
14를 소인수 분해하면 2 곱하기 7, 3 이렇게 나오겠지. 자, 소인수 분해했을 때 아까 뭐라 했어? 유한 소수가 되려면 소인수 분해했을 때 분모의 소인수가 2나 5나 아니면 2하고 같이 나오면 된다 그랬어. 근데 얘는 7이 있잖아. 그러면 얘는 유한 소수가 안 되고 순한 소수가 된다 이런 얘기야. 자, 얘도 한번 해볼게. 75를 약분이 안 되니까 75 소인수 분해할게. 3라면 3, 2, 6, 3, 5, 15, 5, 5, 25. 그래서 3 곱하기 5의 제곱 이렇게 되겠지. 5의 제곱만 있으면 괜찮은데 3이 있잖아. 그래서 3이 들어가니까 유한수수가 않는다 이런 얘기야.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시험에 나오는 건 뭐냐면 얘가 순환수수야. 얘도 순환수수야. 근데 쟤를 유한수수로 만들어주려고 해. 75분의 14가 있는데 여기다가 어떤 수를 곱했더니 이게 유한소수가 됐다. 요 A를 구하라 그러면 75를 소인수 분해했단 말이야. 지금 소인수 분해니까 3 곱하기 5의 제곱 이렇게 나왔지? 그러면 얘는 3이 있으니까 유한소수가 안 되지? 그러니까 3을 없애줘야지 5의 제곱만 나오니까 유한소수가 되겠지? 그럼 요 A가 3을 딱 곱해주면 이렇게 이렇게 합분돼서 5의 제곱만 나오니까 유한소수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소인수 분해에서 2나 5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그거에 따라 유한소수, 순환소수가 결정이 된다는 얘기. 자, 2학년 1학기 첫 시간 유리수와 순환소수에 대한 개념 강의는 다 끝났어. 다 끝났으니까 그러면 문제 몇 개 풀어보자. 자, 이렇게 보기 6개가 있어. 여기서 유한소수가 되는지 순환소수가 되는지 알아봐야 되는 얘기야. 자, 그러면 제일 먼저 기하분수를 고치고 분모의 소인수를 봐야 돼. 자, 그러면 요거 약분한다. 이렇게 약분. 그럼 7이잖아. 분모가 7만 있으니까 얘는 뭐가 된다? 얘는 순환소수가 된다. 이렇게 되고. 자, 요것도 약분을 해야 돼. 15니까 3, 5, 15. 2만 남지? 그럼 당연히 얘는 유한소수가 되겠지. 여기는 분모가 2하고 5만 있잖아. 그러면 얘는 당연히 유한소수가 됐고. 얘는 5밖에 없네? 그럼 당연히 유한소수가 되고. 자, 여기 약분을 해줘야 돼. 약분을 해주면 어떻게 되냐? 24분의 7 되겠지. 자, 24분의 7. 그러면 24. 소인수 분해. 2, 12. 2, 6. 2, 3. 2의 3제곱 곱하기 3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면 분모의 소인수가 3이 들어가니까 얘는 유한수수가 안 되고 바로 순환수수가 되겠지. 자, 900분의 14도 마찬가지로 약분을 해보자. 약분하면 7이 되고 450이 되겠네. 더 이상 안 되니까 450을 소인수 분해해보자. 5로 바로 할게. 90. 또 5로 하면 8에 40 이렇게 되고. 자, 2로 2, 98, 3, 3. 그러면 2가 하나에다가 요거는 약분해서 450분의 7. 요걸 소인수 분해했으니까 2가 하나에다가 3이 2개, 5가 2개.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2하고 5만 나오면 괜찮은데 얘가 들어갔잖아. 그래서 얘는 바로 순환수수가 된다. 그래서 문제가 쭉 나오면 제일 먼저 뭐 한다? 기하분수를 고친다. 그 다음에 뭐 한다? 분모를 소인수 분해해서 소인수가 뭐가 나오는지 확인한다. 자, 2의 제곱 곱하기 x분의 7 소수로 나타내면 유한소수가 된대. 그랬을 때 x값이 될 수 있는 15보다 작은 자연수. 여기서 x값. x값이 될 수 있는 15보다 작은 자연수를 구하라 하는 얘기. 자, 분모가 무조건 유한소수가 되려면 2나 5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 자, 그럼 여기다 2 집어넣자. 그럼 2 집어넣으면 2 2개, 2 하나니까 2 3개 괜찮겠지? 그 다음에 4. 4 되지? 왜 4는 2의 제곱이니까. 그 다음에, 당연히 5 되겠지. 5. 그 다음에, 여기가 7이 있어. 조심해. 7이 있으니까 여기다 7 집어넣으면 7, 7 약분해서 괜찮아. 7 돼. 그 다음에, 8. 8 되겠지? 왜? 8은 2의 3제곱이니까. 그 다음에, 9 안 되고, 10. 아, 10은, 얘는 2 곱하기 5잖아. 그럼 2 하나 있고, 5. 그럼 2가 여기 3개가 되잖아. 2의 제곱 곱하기 2 곱하기 5니까 2가 3개 되고 5 있으니까 분모가 2하고 5만 나오는 거고 11 안 되고 12 안 되고 13 안 되고 14 14 돼. 왜 되냐면 14는 2 곱하기 7이지. 그럼 2 제곱 곱하기 2 곱하기 7이니까 2 3개 되고 7은 분자가 약분이 되잖아. 자, 그래서
14까지.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이렇게 하면 맞는 것 같지만 틀려. 왜? 대부분의 학생들이 90%가 여기서 틀려. 여기까지 쭉 잘했어. 잘 찾았어. 마지막에 뭐가 있냐? 반드시 1이 들어간다. 1은 있으나 많으니까 반드시 얘가 들어가야 돼. 그래서 얘 때문에 틀리는 경우가 무지하게 많으니까 꼭 조심해. 그래서 7개가 아니라 몇 개가 되겠어? 8개가 되겠지. 꼭 알아둬야 돼. 자, 7분의 23을 소수로 나타낼 때 소수점 아래 n번째 자리의 숫자를 xn이라고 하자. x1 더하기 x2 더하기 쭉 해서 x25까지 하라 하는 얘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일단 7분의 23을 소수로 한번 나타내보자. 그러면 쟤는 몇과 몇의 3과 7분의 2 이렇게 되겠지. 7, 3, 21, 23 되니까. 그러면 3점 얼마가 나오겠지? 자, 아까 우리 뭐라 했어? 7분의 1은 0.142857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반복된다 했지. 요걸 외우더라 했잖아. 그러면 7분의 1은 2부터 시작한다 했어. 그래서 285714 285714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계속 반복될 거야. 그러면 자, 소수점 아래 n번째 자리 숫자를 x선. 자,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면 소수점 여기 1 집어넣어봐. 소수점 아래 첫 번째 자리 숫자는 x1이라고 쓰자. 이런 얘기야. 그러면 x1은 뭐가 된다? 2가 된다. 그 다음에 8이 된다. 이렇게 해서 쭉 더해가는 거야. 그러면 25번째까지 더해. 이게 몇 자리야? 여섯째 자리야. 그러면 하나, 여섯째 자리니까 이게 여섯 번씩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있으면 4, 6개, 24. 여기까지가 24자리가 되고 25번째 자리는 다시 2가 되겠지. 그러면 한 번, 두 번 쭉 해서 네 번이 반복되는 거야. 그러면 2, 8, 5, 7, 1, 4. 2, 8, 5, 7, 1, 4. 다 더한 다음에 이게 몇 번 있어? 네 번 있잖아. 거기다 더하기 얘 하나만 해주면 되겠지. 그러면 자, 여기 얼마 되냐? 그럼 10이 되고, 그 다음에 요 5하고 2하고 10 되고, 이 17이네. 곱하기 4 한 다음에 더하기 얘니까 4, 7에 28에다가 4, 2, 8, 108 되고 얘기하니까 답은 110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구해주면 되고, 반드시 또 한 번 얘기했지만 7분의 1 하나 딱 외워두면 그 다음부터 문제 푸는 건 쉬워. 자, 이번에는 42분의 x가 소수로 나타나면 유한소수가 되고 기하분수로 나타내면 y분의 1이 된다. 분자가 1이 된다는 거야. 이때 요 x가 25보다 작은 자연수일 때 x는 뭐고 y는 뭐냐? 두 개 구해서 더해줘라 하는 얘기야. 자, 일단 유한소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뭐 한다? 분모를 소인수 분해한다 했잖아. 42를 소인수 분해해보자. 42, 2, 21, 3, 7 끝났네. 2 곱하기 3 곱하기 7분의 x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분모의 소인수가 2하고 5만 있어야 돼. 그런데 얘 때문에 안 되잖아. 그러면 x는 얘를 약분시켜줘야 되니까 x는 21 돼야지 이렇게 약분되겠지. 그러면 뭐만 남아? 2분의 1만 남잖아. 그래서 x 값은 21이 되고 y 값은 2가 돼서 23이 되겠지. 자, 이번에는 30분의 4에다가 a를 곱했더니 유한수가 됐어. 55분의 3에다가 a를 곱했더니 유한수가 됐어. 그러면 이러한 수 중에서 가장 작은 자에서 a값을 구하라 이런 얘기네. 자, 30분의 4는 기하분수가 안 됐지? 약분하면 15분의 2가 되겠네. 15를 소인수 분해하면 3 곱하기 5분의 2가 되고, 그래서 여기는 5는 괜찮은데 3 때문에 유한수가 안 되니까 여기다가 뭐를 곱해줘야 되겠어? 3을 곱해주면 되겠지. 물론 여기는 3이 아니라 제일 작은 건 3이지만 3의 배수는 다 괜찮아. 자, 그 다음에 55분의 3. 저는 기하분수 돼 있으니까 바로 소인수 분해하면 5 곱하기 11분의 3 이렇게 되겠네.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도 11 때문에 안 되지? 그럼 11 이렇게 하면 약분 약분해서 5만 남잖아. 그럼 여기는 11의 배수가 와야겠지. 3의 배수, 11의 배수, 가장 작은 수. 가장 작은 자연수 구하라. 뭐야? 장필이랑 얘기했잖아. 가장 작은 최소분배수의 하나 문제. 3의 배수, 11의 배수, 최소분배수 33. 그래서 33이 답이 된다. 자, 이렇게 해서 2학년 1학기 첫 단원 유리수와 유한소수, 유리수와 순환소수 어떤 관계가 있는지 배웠어.
자, 1학년에 비해서는 2학년 내용이 좀 더 복잡해지고 계산할 내용도 많아.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연습장 쓰는 연습을 아주 차근차근 공책 정리하듯이 잘 풀어야 돼. 그래야지만 내가 나중에 어디서 틀렸는지도 찾아낼 수 있고 일목요연하게 딱 볼 수 있기 때문에 내 수학 실력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된다. 알겠지?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끝내자.